산업단지 안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당연히 산단 설립 목적과는 맞지 않는 행위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제조업체. 컴퓨터 200여 대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모두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 가상화폐를 캐내는 이른바 가상화폐 채굴기입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 6개를 붙여 만든 이더리움 채굴기와 중국에서 수입한 비트코인 채굴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공장 내부의 빈 공간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산업단지의 제조업과 관련된 입주 계약을 하였으면 그 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장 내부에 컴퓨터 100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단속된 사건입니다. 광주 전남 산업단지 안에서 일부 업체들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장성 나노산단에서만 채굴장 3곳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 입주 목적과 맞지 않게 가상화폐를 채굴해왔습니다. 업체들은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옮기니까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달 말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로 지금. 경찰은 이들 업체의 입주 과정과 산업용 전기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산단에도 가상화폐 채굴장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